조국성 박사 TV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세 분의 우리 선배님들을 모시고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천중근 의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조국성 박사 TV.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조국성 박사님 TV에 처음으로 제가 보게 됐고, 하여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성남쪽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우리 성혜석 의장님, 평상시에 좋아했던 분들하고 우연찮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늘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치도 이제 안 하시는데 그때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성남층 우리 MBC 제작국장님입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전 제작국장. 예, 전. 예, 예. 반갑습니다. 조국성 TV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성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 귀한 분들, 우리 친구분들이 같이 이렇게 자리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혜석 여수시 전 시의회 의장님입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늘 좋으신 분들 만나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참 영광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천중근님, 또 우리 성낙진님, 그리고 또 우리 조국성 박사님 이렇게 만나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서로 또 우리 여수를 위해서 또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앞으로 이런 기회를 살려가지고 우리가 자주 만나서 여러 가지 또 논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조국성 TV 무한한 발전을 갖다가 염원하면서 예, 행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예, 의장님, 그런데요, 그 다음 달에 무슨 행사했다면서요? 행사.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예, 제가 수필집을 두 번 냈고, 네, 이번에는 제가 시집을 하나 냅니다. 네네. 시집 제목은 바람은 네, 왜 그렇게 부른가 보다. 네. 라고 해서 제가 살아온 인생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나라하게 제가 느낌만을 적은 글입니다. 네네. 그것을 10월 9일 한글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해서 네, 미평 수목원에서 제 문학 이번에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네네. 제가 여러 가지로 예예 부족하지만 여러분 오셔가지고 예예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예예. 그리고 이제 성낙진 전 국장님 같은 우리 창경성씨입니다. 우리 성혜석 우리 선배님도. 그런데 다음에 조국성 박사 TV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언제 출연도 출연도 하셔야죠.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중근 선배님은 저희 여수의 MIT 대 선배님이십니다. 근데 선배님 정치를 한 몇 년 하셨죠? 네, 정치도 하고 노동 사회 운동을 한 30년 넘게 했죠. 근데 정치 이제 그만두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정치 그만두고도 복지 쪽에 와서 일하다 보니까 이게 블루오션이라서 네, 네.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고, 내가 좀 이렇게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 이제 장애복지관장 하면서 네, 이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행평과 그들을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거에 방점을 찍어서 네, 행복한 장애인식에서는 감사하고, 또 장애인들 데리고 같이 운동 재능기부도 같이 하면서 같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행복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늘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 세 분 TV 아이고 발전해서 건배합시다. 예, 그럽시다. 예예. 예. 조국성 TV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맛있는 점심 잡수시기 바랍니다. 조국성 박사 TV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사랑합니다.